오늘 말씀 고가를 도와줄 유치부 김성재 선생님이에요. 다 유치부 친구 이런 책 있을 텐데 여기 책이 두권 있어요. 제일 먼저 유치부 친구들 찾아야 되는 책이 이 책에서 7과. 선생님 미리 뜯어놨는데 7과 이거 먼저 뜯어주세요. 다 뜯었나요? 다 뜯은 줄 알고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. 7과. 아브람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.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.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. 자, 이렇게 친구들 이 7과 다 찢었던 책에서 뒤에 보면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. 7과 스티커. 이 스티커를 여기다 우리가 붙여볼 건데, 붙일 때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붙여야 되는데, 친구들 이게 대면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없잖아요.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누나, 오빠, 동생, 자매들한테 사랑해, 축복해, 막 좋아해,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볼게요. 자, 이렇게 음표 붙이면서 그냥 붙이면 안 되고 꼭 축복의 말을 하면서 붙이도록 합시다. 사랑해. 근데 되게 못 붙였는데 유튜브 친구가 더잘 붙일 수 있을 거라 믿어요. 이렇게 오케이.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이건 끝이 났고, 다음에 또책 보면 뒤에 책 작은 책이 하나 더 있어요. 이렇게 작은 책에서도 이번 주가 또 7가니까 7가 이렇게 뜯어서 7가 선생님 미리 뜯어놨는데 7가 말씀 뜯어주고,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. 주제.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거야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.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통로가 되었어요. 자, 이런 말씀인데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잘 주일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가장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들어야겠죠? 자,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거는 친구들이 이번 주 동안 해줘야 될 것들인데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첫 번째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보기,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보기, 엄마한테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먼저 말해보면서 어머니 도와드리기, 그리고 만약에 외동이면 못할 수도 있는데 동생아 먼저 해 이렇게 하면서 양보, 아니면 누나한테도 양보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친구들한테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 양보해 줄수 있는 그런 친구들 잘 보기도 하고, 그리고 친구한테 교회에 먼저 가보자고 전도해 보기. 이건 선생님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친구들도 한번 시도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 했다면 이책 뒤에 있는 실천 스티커가 있어요. 이거는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 많은데,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실천했을 때 붙이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오기. 실천 안 하는데 붙이면 안 되고 실천해보고 질수 있도록 해봅시다. 오늘 7과 공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주 동안 행복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. 안녕.